광주교도소가 44년 만에 문흥동에서 삼각동으로 완전 이전했습니다. 교도소 수용자 1,900여 명이 오늘 군과 경찰의 철통보안 속에 새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내년부터 광주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신분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이 빠르게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쯤 절정을 맞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공원 용지로 묶여있으면서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5년 뒤부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게 되는 곳이 많은데 광주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문흥동에 있던 광주교도소가 44년 만에 삼각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재소자들이 옮겨갔습니다. 수용자 1,800여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다 보니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탈출을 막기 위해서 경찰과 군부대까지 동원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재소자들을 싣고 나오는 이송버스 앞뒤로 순찰차와 형사 기동대 차량이 바짝 따라붙습니다. 철통 경호 속에 1,800여 명의 재소자들은 오전 4차례, 오후 2차례에 걸쳐 7km 떨어진 새 교도소로 이사했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군부대까지 나섰고 버스에는 권총과 가스총을 휴대한 교도관이 5명씩 함께 탑승했습니다. 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호송 도주라든지 또는 탈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수송 작전은 다행히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44년의 문흥동 시대를 마감한 광주교도소는 삼각동에 새로운 터를 잡았습니다. 29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21개동 규모로 재소자 1,900명과 직원 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700여 개 수용실의 62%가 1인실, 다인실은 3인실과 5인실로 줄여 재소자들의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교도소 이전이 끝나고 나면 5.18 사적지인 현 교도소 부지에는 민주인권평화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교사 정원도 덩달아 줄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광주지역 사립중고등학교는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졌는데 기간제 교사들이 먼저 자리를 잃을 것 같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중고등학교에 전달한 공문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광주지역 사립고 교원 120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교별로 교사 2, 3명씩을 줄여야 할 형편이다 보니 당장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자리를 보전공이나 복수전공한 교사 선생님이 지도를 지원을 해야 하는 형편이겠죠. 문제는 이번 조치가 교원 정원 감축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학년기 인구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만 300학급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등 교원 숫자를 400명 넘게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전체 교원 가운데 5% 가까이가 감축되는 겁니다.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의 자연 감소로 감축 인원을 맞추기가 힘들다 보니 가뜩이나 불안정한 신분에 기간제 교사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규 교원부터 정리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기간제 교원은 말 그대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피해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네요. 광주 지역 중등 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원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가운데 계약직 기간제 교사들이 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무등산의 20%가 단풍으로 물들었다고 판단해서 오늘을 무등산 첫 단풍일로 잡았습니다. 또 무등산의 80%가 단풍으로 물드는 단풍 절정기는 다음 달 4일쯤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주시가 군공항을 2022년까지 이전한 뒤에 그 자리에 2025년까지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5.18 교육관과 광산구 우산동에서 열린 지역 순회 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뒤 타당성 검토를 받는다는 방침이지만 이전 지역 선정이나 5, 6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 등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축제인 국제 디자인 총회가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사흘간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40여 개 나라에서 디자인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해서 세계 디자인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을 이어가게 됩니다. 총회 참석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폴리, 푸른길 공원을 탐방하고 디자인 비엔날레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을 짜면서 공원이나 도로를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장기간 계획을 집행하지 않으면 5년 뒤에는 이걸 풀어줘야 합니다. 사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반면에 난개발 우려도 큰데요. 뾰족한 대안이 없어 광주시는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67년 52만여 제곱미터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송암근린공원. 그렇지만 이후 50년 가까이 공원은 조성되지 않은 채 묶여만 있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이렇게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이나 녹지 도로는 111곳에 1250만 제곱미터. 그렇지만 오는 2020년까지 실제로 사업 실행을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일몰제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에서 풀리게 됩니다. 이들 시설을 매입하는 비용만 4조 3천억 원. 광주시는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 탓에 한 해 평균 36억 원 정도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소성에 휘말려 있는 공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1차 협상으로 광주시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지 나중 5년 후에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의 경우 내년 말까지 우선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지역에 대한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묶여있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자칫 도심의 허파로 불리는 자연 녹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한 공원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필수 도시계획 시설은 우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4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도심의 장기 미집행시설. 매입하기도 그렇다고 대규모로 풀어주기도 어려워서 이래저래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도시에서는 영화관이 흔하지만 전남지역 19개 시군에는 영화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 작은 영화관을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1호 영화관이 장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장흥국민체육센터 4층에 개관한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좌석수가 60개, 39개로 아담하지만 3D, 2D 상영관에서는 최신 개봉 영화들을 하루 5차례씩 연중무휴로 상영합니다. 관람료는 3D가 8,000원, 2D는 5,000원으로 도시보다 저렴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애기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영화 봐도 되고 친구들하고 이제 여기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기쁩니다. 네. 이 같은 작은 영화관 만들기가 영화관이 없는 전남 지역 19개 시군에서 추진됩니다. 지금은 해남과 고흥 등지에서도 추진 중인데 내년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장흥처럼 체육센터 내에 작은 공간을 쓴다든가 군민회관의 일부를 개조한다든가 큰 돈 안 들이고 약 10억 정도로 영화관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고요. 전남 주민들의 한 해 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2회 정도. 서울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은 영화관은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고 지역의 색다른 명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당초 목표였던 관람객 9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어제까지 누적 관람객이 85만 5천여 명을 기록했고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7일 개막한 대나무 박람회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고기잡이 나갈 때 어선 여러 척이 함께 나가서 조업하는 걸 선단 조업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선단 조업이 의무였습니다. 요즘은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선단 조업이 의무가 아닌데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한 척이 오른쪽으로 기운 채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기 전까지 함께 선단 조업에 나섰던 어선들이 구조 작업을 벌였고 15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선단조업의 최대 강점은 특히 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어선이 물에 잠겨 통신장비가 문제 생겨도 인근 어선들에 의해 육지의 상황 전파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최소 두 척 이상으로 선단을 꾸려 어선끼리 서로 보이는 해상에서 조업하도록 강제했지만 통신장비가 널리 보급된 뒤 폐지됐습니다. 목포와 영광, 진도, 완도 등 서남해 항구에서 요즘 출항하는 어선은 하루 500여 척. 줄잡아 30에서 40%는 단독 조업에 나서고 있고 선단 조업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내가 편할 때 조업을 나가고 또 입항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단독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 그 업종에 봐서는 그 어장, 그 자기들이 그 어장 때문에. 올해 발생한 어선 사고는 표류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300건 이상. 사고 초기 대응에 도움을 줄 선단 조업을 권유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어업 당국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 교원들의 영구대회 폐절 비리와 관련해서 한국교총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전남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표창을 받은 뒤 전국대회 지역대표로 출품해 표절 판정을 받은 작품은 50건 이상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수상이 자동 취소됐지만 표절장을 낸 교원의 상당수가 이로 인한 가산점을 획득해서 교장과 교감 등으로 승진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전남교총 관계자 등을 상대로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은 출품자의 표절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감사관실은 올해 초부터 시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 57건을 적발하고 주의와 시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기간을 채우지 못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준 공무원 교육원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운다며 6,5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해놓고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든 문화예술회관, 수의계약을 부정정하게 체결한 소방학교에는 각각 기관경고 조치했습니다. 일선 시군 홈페이지에 실린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전라남도는 일부 지자체들이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에 모든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MBC 보도에 따라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조달청 계약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정보를 공개한다며 지난해부터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 유기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어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추기 발견돼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의심 추기 발견된 농장의 도축장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사육오리 17,000여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습니다.